번째 에피소드는 곱하기와 나누기입니다. Rational Expression을 Multiply와 Divide. 보통 우리 숫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때 현재 이렇게 팩터로 되어 있죠. 팩터링이죠. 이것과 15와 45, 14와 49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common factor를 리듀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5와 45의 common factor는 15죠. 14와 49의 common factor는 7이잖아요. 그래서 common factor를 찾아서 그런 다음에 numerator와 denominator에서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다항식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먼저 common factor를 찾아야겠죠. x와 x, y와 y, 그죠? 그리고 9와 24, 25와 55. common factor가 이거는 5고 이것은 3이죠. 그리고 이건 x고 y고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것을 reduce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나누기는 뒤집어주면 되겠죠? 리사이프로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과정은 동일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제주도의 한경면 판포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원래 제주공항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인데 제주공항에 비행기가 내릴 자리가 없으면 자동차 같으면 옆에서 어디 서서 기다릴 텐데 비행기는 어디 대기하고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다른 지역 상공을 순회하면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한경면 판포리라는 동네 위에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니고 있어요. 즉 오늘 녹화하는 날이 목요일인데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오시면 한경면 판포리에 저희 로보틱스 제주 사무실 있죠?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맛있는 커피를 공짜가 아니고 돈 받고 드립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더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으로 리듀싱이 안 됐죠. 따라서 이것을 팩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팩터링 한 다음에 같은 것끼리 없애주고 남는 것은 이렇게 다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죠. 나누기인 경우에는 뒤집어서 방금 그 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먼저 팩터링 하고 마지막에 이 부분은 뒤집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같은 것끼리 있으면 탕탕 날려주는 거죠. 날려주면 남는 것은 요것만 남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식이 이렇게 단순한 식이 되었고 이 식을 만족하는 이 식이 이퀄로 제로라고 할 때 그 제로를 만족하는 A를 이 식만 보고는 알 수가 없지만 이걸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아! 아니네요.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분수니까 제로, 이꼬로 제로가 되면 안 되죠. 이꼬로 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리식이 되기 위해서는 A는 1이면 안 된다는 거죠. A가 1이 되면 0분의 1이 되어서 이것은 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1 외에 어떤 값이든 가질 수가 있죠. 어떤 값을 가지든 이 전체의 값은 유리수가 되는 거죠. 레셔널 넘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예전에 레셔널 넘버 공부한 것들 유리수, 무리수, 정수, 실수 공부했던 것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그 내용의 연장입니다. 단지 이제 이걸 다항식으로서 표현한 거죠. 폴리노미알로. 그죠? 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2 프랙티스 나와있죠?